지금 보시는 작업은 태광관리기의 8.5마력 엔진에 노타리 날을 부착하여 밭에 퇴비를 뿌린 후에 노타리를 치는 작업입니다. 깊이 조절은 노타리부 앞쪽에 있는 비중 조절 레버를 돌려서 원하는 깊이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태광관리기 로타리는 흙이 밖으로 밀리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칼날 베이어를 잘 해놓았습니다. 태광관리기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시의관 입구로 오시면은 저희가 많은 기계를 전시해놓고 상담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끝에 가서 작업이 다 끝난 경우에는 로타리 크루치를 끊어서 로타리 날이 회전하지 않도록 한 후에 회전을 하여 다음 작업 볼에 들어왔을 때는 다시 로타리 날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항공 시스템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김제시 만경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농업용 드론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국내 업체입니다. 오늘 시연해 보여드릴 기체는 아진1이라고 하는 10m 기체가 되겠습니다. 이 기체의 장점으로는 매우 좁고 가볍기 때문에 가장 혼자서도 쉽게 운영이 가능한 것이겠고요. 대형 기체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안전성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제품은 검사 몇 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체의 빔 모드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완전 자동 모드가 있고 그다음에 반자동 모드 그리고 시동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달리기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이 기체 저희 회사와 이 기체의 장점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소재라고 불릴 수 있는 산소 소재의 비율을 약 95% 정도를 채용했기 때문에 매우 가볍고 편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제 기체의 핵심은 바로 방제 효과가 되겠고요.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소리가 되는 제품입니다. 지금처럼 바람이 잠잠한 날씨도 물론이고 30도 이상의 기온이 많이 부는 날씨에도 풍선 노즐도 풍선이 낙제가 강물의 뿌리 쪽까지 완벽하게 닿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제드론입니다. 지금 보시는 직선사 노즐은 높은대로 방제드론으로 만들어지고 일정한 방제드론입니다. 이렇게 노즐을 항상 교환하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한 전선행을 활용하는 토네이도 노즐로 현실의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최고 속도 36km, 최상 속도는 15km 정도고요. 10m 작전시에 이렇게 운영에 따라서 조금씩 다양하지만 약 1500평에서 2000평 정도의 장비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역시 입재 보안 가능한데요. 약재와 입재 기능은 카트리지 기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분 정도만에 손쉽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약재 10m, 그리고 입재도 10m를 10kg을 교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장치는 전방에 해물을 방지할 수 있는 카메라와 전방 있고 하방에는 입장을 높이로 방지할 수 있는 보도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자동의 경우에는 태블릿도 손쉽게 한점을 이용하여 내부의 방지까지 완전 자동으로 신용화재단 공정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무료사업으로 구매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김제시 만경에 위치하고 있는 관리업체입니다. 방제 시스템은 특수한 AS가 가능하고요. 모든 시스템을 같이 운영이 있기 때문에 수리가 수리가 안 된다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수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품이 어떤 제품이 좋은가를 보시면 실제로 어느 기관에서 누가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저희 제품은 전국에 40여 개 이상의 농협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인근에서는 산재 농협과 공공농협에서 세계적으로 6만 평 이상의 공동 방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 보다 더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비관 오행 3열, 비관 오행 3열 오상 치고 기억해 주시고 사전 중에 친절하게 설명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이 바람이 부는 날에도 전혀 흩날림 없이 이상 없이 정확하게 나무의 피부까지 완벽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른 드론들과 완전한 해결된 모든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는 기체는 10m 그대의 소형 드론이지만 저희 부스에는 20m, 30m, 그리고 50m 등 다양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문해 주시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관, 오행, 3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작업을 하며 몇 커버 저걸로 마늘 심고 나면 저걸로 해서 몇 커버를 들어서 마늘 양파 옥토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대줄 때. 부대줄 때. 부대들 기체가 높이 떠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스위치 관제 드론의 경우에는 기체에 2열차라고 하는 투명 모듈을 붙여주고 실시간으로 고화질 매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 매핑을 수행하시면 좋은 점이 그전에 타점하셨던 해상도가 낮은 위성 사진에 비교해서 고화질인 HD 지도를 생성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고화질로 촬영만 해서 이제 지도만 만들어주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고화질로 촬영과 함으로 동시에 3D 이미지 렌더링을 통해서 고도까지 전체적으로 촬영을 도와주기 때문에 앞과 같은 고도차가 좀 있는 인물의 경제를 하실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행 중에 기체의 전압이 부족해진다든지 아니면 강제 중에 약이 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기체가 교체 중단하고 복귀점으로 돌아오고요. 복귀할 때는 기체가 작업이 중단됐던 지점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분들께서는 배터리와 약재만 보충하셔서 그대로 계속하다를 눌러주시면 기체가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작업이 중단됐던 곳으로 이어서 강제로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봤던 세 번의 대응을 마쳤고요. 저희의 스피드로는 B관 7-1열에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면 기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도 드리고요. 희한한 음료한다는 드리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은 출입기로 두둑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비닐을 씌우는 작업입니다. 기존의 관리기에 피복기와 고무 촬영을 붙였고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결 히치 부분에 두들 볼트에 유격을 주면 곡선으로 된 두둑에도 비닐을 씌울 수가 있습니다. 비닐 피복기 앞부분에는 팔날이 부착되어 있어서 비닐을 자르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 덤벤데 팔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 태광 관리기 부스 위치는 시관 입구에 있으며 직접 부스를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한 작업기기와 관리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